30년대 갑니다. 30년대 민족해방운동의 발전이라고 하는 353쪽에 있죠. 31년 만주사변 이후부터 37년 중일전쟁까지 이때는 제목 자체가 딱 보시면 전체주의적인 지배와 수탈 방식을 전환 이렇게 돼 있죠. 식민지 공업화 정책을 추구하는데 여기서 공업화 정책은 이제 군수공업, 광공업, 화학공업 위주가 되는데 요 353쪽을 한번 읽어보시고 일제세계 경제 대공황 때문에 요놈들이 이제 만주를 쳐들어가는 것이고 경제 위기를 침략으로 이제 극복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러면서 민중운동을 탄압하고 뭐 약해진 적은 없으니까 탄압이 민족 계급 분열 정책 자체까지만 끊으면 20년대에 있었지만 더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친일파를 더 육성시키고 식민지 수탈 방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는 상태다. 자, 그래서 355쪽으로 넘기시면 세계 경제 대공황이 29년, 30년 연간에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식민지 경제 정책에도 이제 변화가 되는데 이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여러 제국주의 강대국 사이에 식민지를 쟁탈하기 위한 침략 전쟁이 더 가열화되고 상품 시장을 확보하고 원료 공급지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자기네 세력권 안에서 블록 경제 체제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일본도 이미 식민지로 만들었던 조선반도, 한반도와 더불어 만주 지역을 하나의 일본의 경제 블록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대륙을 쳐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일본도 농업공황이 불어닥칩니다.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겠죠? 노동자들 임금이 또 낮겠죠? 그럼 쌀 수요가 적겠죠? 이러다 보니까 조선에서 산미증식 계획에 의해서 쌀 수탈하던 내용을 34년에 공식적으로 잠정 중단합니다. 일본의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농민 폭동이 일어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본 놈들을 위해서 잠정적으로 중단할 뿐 40년에 다시 침략전쟁으로 가면서 산미증식 계획을 재개하게 되는 거죠. 산미증식이 20년에 시작해가지고 34년에 잠정 중단했다가 40년에 다시 재개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정치 경제적인 위기를 일본 놈들은 돌파하기 위한 모색으로 대륙 침략의 길로 나가서 아닌 게 아니라 31년 만주 침략하고 32년에 만주 괴뢰국을 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괴뢰국을 세우고 상하이를 또 쳐들어가게 되죠. 32년. 물론 이봉창 의사의 의거. 요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쳐들어가는 거고 중국 신문에서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에 상해를 쳐들어가고 또 33년에 국제연맹을 탈퇴해서 침략주의 국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은 일본 군부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비 지출도 급증하게 되고 경제 통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31년부터 중요산업통제법. 그러니까 중요산업은 다 일본이 통제하고 하는 형태가 되고 군수공업 중심으로 경제체제를 다시 재편해요. 그 다음에 일본 자본주의 국가가 독점 자본주의화 단계로 이행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보면은 민중운동을 탄압하고 계급이라든가 민족 분열 정책은 20년대도 계속 있었지만 더 강화시킨다는 얘기죠. 이런 탄압 정책이 약화된 적은 없으니까 더 강화된다. 그래서 일본도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요. 군사력과 경찰력을 더 증강시키고 각종 악법을 더 강화한다든가 더 제정한다든가. 그래서 치안유지법이 25년인데 34년에 더안 좋게 악랄하게 개악됩니다. 예컨대 현대사회 우리 박정희 정권 때 유신헌법 만들고 거기에 긴급조치권을 또 발동시킨 것과 동일하게 개칠의 덧칠한 개념이다. 이번에 또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라고 하는 걸 공포해서 조선사상범 끊어봐요. 이 조선사상범이라고 할 때는 일제에 저항하는 그런 사상범을 얘기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죠. 사회주의 세력이든 민족주의 세력이든 이 조선사상범을 보호관찰소에다가 강제로 집어넣어서 감옥에 집어넣는 이게 이제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입니다. 그래서 치안유지법을 위반한 사람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보호관찰소에 설치를 해가지고 서울, 평양, 대구 같은 곳에 이제 대도시의 7개 곳에 보호관찰소에다가 강제로 유치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 실시하겠다고 다시 또 개정을 해요. 20년부터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그때 도, 부, 읍, 그 다음에 면, 그 다음에 리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20년에는 도 단위에는 의결기구인 평의회라고 하는 게
두어지긴 했지만 그때도 관선 지명제가 많았고 일부 지역에서만 선거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도 밑에 단계 부, 읍, 면 이런 데는 의결권이 있는 평의회를 두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문 기능만 있었는데 이제는 부, 읍 단위에도 평의회를 설치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족 계량주의 세력 친일파들이 거의 다 장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래서 두어도 상관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제도 실시한다고 하면서 이때는 포인트가 도, 부, 읍 이런 데도 의결권을 주어지지만 일본인이 다수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어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했던 일이고 조선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최하위 단위였던 면 단위에는 여전히 자문기능, 그 협의회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이 좀 달라진 점이죠. 그죠? 부하고 읍에다가 체크하시면 돼. 20년에는 도 단위에서만 일부 평의회가 설치가 돼서 의결권이 있었지만 이제는 부읍 단위에도 의결권을 주되 일본인이 다수 장악했기 때문에 줘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포인트야. 역사는 변화와 변동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알아둬요. 그 다음 4번도 그냥 흘러가면 되죠. 계량적인 농민 노동단체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조치. 그 다음에 5번도 관제 농민단체를 정책적으로 육성을 합니다. 농촌진흥위원회. 요거 좀 하나 포인트 잡으세요. 농촌진흥위원회. 이 농촌진흥위원회는 농촌진흥운동 차원에서 만들어진 단체가 농촌진흥위원회인데 32년부터 36년까지 오시면 잘 나옵니다. 시기. 이것의 영향을 받은 게 현대사회 새마을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농촌진흥운동. 요거 뒤에 가서 합니다. 그 다음에 계량주의 운동단체. 이 일제시기에 계량주의는 안 좋은 측면이죠. 기회주의 세력으로서 계량주의 운동단체를 설립합니다. 모범청년단. 일제시기에 총독부로부터 모범청년단으로 지정받으면 얼마나 친일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산업조합. 요것도 지금의 전경련 같은 애들이지. 그지? 회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의 단체지요. 정경유착이 이때 이랬어. 요런 정도, 안 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친일하는 애들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수탈 방식을 전환시키고 거기에 따른 우리 민중은 여전히 일제 시기는 생활상에 좋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일본놈들은 세계 경제 대공황 거기에 따른 농업공황 이게 불어닥쳐서 이제는 농공 병진 정책을 추진합니다. 자, 요거 체크하세요. 농공 병진 발음을 명칭을 농업 정책과 공업 정책을 병 나란히 진행시킨다. 농공 병진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1910년대, 20년대도 공업정책이 있었지만 이때는 경공업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농민을 회유하고 농업정책을 수정하고 그러니까 농업정책을 수정하는 이유도 바로 농민을 회유하기 위한 거죠. 농업정책을 수정하는 그런 조치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농촌진흥운동이에요. 농촌진흥운동. 농촌을 잘 살게 하겠다. 뭐 이런 명칭, 진흥시키겠다라는 명칭인데 32년부터 36년까지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농촌진흥운동. 그 다음에 공업정책을 식민지 공업정책을 추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업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바꾸냐면 아까 10년대, 20년대는 소비재 공업이라든가 경공업 중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는 군수공업이라든가 광공업이라든가 화학공업 위주예요. 공업 위주가 되는데 그러면 이 군수공업, 광공업, 화학공업이 만주 침략을 위해서는 대륙 침략을 위해서는 그 후방의 전초기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함경도 지역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부전강, 화천강, 장진강, 수력발전소 북한 지역에 지금에 있다든가 만주 쳐들어가고 그 뒤를 받침을 하기 위한 병참기지로 만든단 말이에요.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후방기지 이걸 병참기지라 그래. 자, 그래서 요래서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겠죠. 그죠? 북부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공업구조가 지역적으로 편중될 뿐만 아니라 기형화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북부지역에는 병참기지화 정책, 한반도를 물자 공급기지,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병참기지화 정책과 더불어
북부 지역에는 의무적으로 공업 원료를 생산해 가지고 피복을 만들기 위해서 남면 북양 정책을 씁니다. 남쪽은 한반도 남쪽은 면화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북부 지역은 양모 생산에 박차를 가해. 북양 정책이라고 이걸. 그래서 집집마다 다섯 마리씩 양을 키우게끔 됐어요. 아, 이런 미친 새끼들이 10년 되는 토지 갈아엎고 뺏고 20년 되는 쌀 수탈하고 30년 되는 그러니까 20년 된 쌀 수탈하다 보니까 전부 다 밭을 논으로 만들으라고 하고 30년 돼 가서는 전부 다 또 목초지로 만들고 양 키우라고 하고 이 개새들이 바로 이런 일을 전개했던 게 바로 농공병진 나란히 진행시키겠다. 어? 몇 년대 하고 있는 거예요? 30년 되죠. 더군다나 30년대 전반에 농민운동이 최고조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회유하는 정책이 바로 개량적인 농민정책이었다. 어? 자장농지 설정사업, 조선농지령, 조선소작조정령 이게 바로 농촌진흥운동 차원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예들이에요. 몇 년대라고 지금? 30년대 전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목적이 일본 독점자본의 유리한 투자시장을 확보해주기 위한 목적. 그래서 일본 독점자본의 이해에게 이해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만주지역을 효과적으로 또 지배하고 수탈하기 위한 목적. 이거는 일본의 농업공황을 또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 일본 군부의 입장을 반영시켜준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 자 넘겨보세요. 356조 별표하세요. 식민지 농업정책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탄압하거나 회유하는 내용인데 두 번째 거 체크하세요. 내용에 농촌진흥운동. 이 농촌진흥운동 차원에서 얘들이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춘궁퇴치. 야 봄에 궁핍한 걸 좀 퇴치하라. 자력갱생해라. 노동을 강화하라. 근검 절약해라. 차금 예방해라. 차금은 돈 빌리지 말고 미리미리 진흥들이 빌려줄 테니까 장기 저리 자금으로 빌려줄 테니까 대출을 받아라. 그래서 대출해가지고 땅을 산 사람 그런 농민들은 기존에 농민운동 과격화된 고향기에 소작쟁이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그런 걸 노리는 거지. 그래서 나오는 게 자작농지 설정사업 체크. 자작농지 이건 자기 땅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저리 자금을 대출해 줄 테니까 자기 땅을 사라. 그럼 이제 친일파들이 늘어날 거니까. 자, 그럼 더 큰 문제점이 뭐냐? 일본 금융자본의 농민, 농촌 직접 수탈은 더 심화된다는 거죠. 걔네가 돈 빌려줬으니까. 별표해야 돼. 조선 소작 조정령. 소작쟁의가 최고조화되는 게 30년대 전반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누가 소작쟁의를 주도하고 있는가. 요걸 다 뭐 면사무소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읍사무소장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이라든가 학교장 다 모여가지고 그 지역 유지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서 정시용이 가장 과격하다. 그러면 나를 회유하는 겁니다. 나만 좀 바꿔준다든가. 요게 바로 조선 소작 조정령이에요. 그래서 농민운동이 과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고 조선 농지령 요것도 체크. 소작권을 확립해주고 또 보호해주겠다라는 명목하에 마름의 중간 수탈만 단속할 뿐 그렇게 한다고 이제 선언을 해. 마름이라고 하는 애들이 지주의 농산물을 걷어오는 애들 아닙니까? 지주의 친인척 못 사는 애들을 이용해가지고. 근데 얘네도 중간 수탈이 굉장히 심했는데 얘네들의 중간 수탈을 막아주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지주의 고율의 소작료는 건드리지 않는다. 왜? 지주는 친일파인데 그 소작료를 건드리면 친일하겠습니까? 일본에 대한 불만이 팽배할 테니까 해서 소작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명목하에 소작 기간을 이제 기안부 계약 소작으로 소작인으로 전락했던 상황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개량적인 조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주의 농민 수탈은 그대로 방치하고 영세농의 몰락은 더 촉진되더라. 왜? 소작권 이동이 금지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산미증식 계획을 중단한다는 거. 34년에 이건 일본 놈을 위한 것이라 그랬죠. 이러다 보니까 오른쪽 결과 우리 민중은 일본 금융자본에 의한 농촌 직접 수탈은 심화된다는 거. 생사 여탈권을 얘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조선인 지주도 몰락하는 경우가 많고 조선인 친일 대지주라든가 일본인의 농촌 지배력은 오히려 더 강화된다. 이거 별표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조선인 친일 지주만 지주 경영을 유지하고 확대하고 일본인 대지주는 토지 수탈은 더 확대되는 거고 반면 대다수의 조선인 농민들은 몰락하는 거죠. 이게 식민지 지주제입니다. 자작농 감소, 소작농 겁나 증가, 자소작농 감소. 자, 농업노동자, 화전민, 유민이 또 증가하는 거죠. 어? 자, 그래서
국외 이주가 증가하는 겁니다. 만주나 일본 등지로. 자, 우리 지금 30년대 하는 거죠. 그래서 10년대, 20년대는 주로 일본으로는 정치적인 망명객이라든가 유학생이 많았다면 30년대는 농민과 노동자들이 이제 이주하거나 혹은 또 40년대 이제 중일전쟁 이후는 징용으로 끌려가는 경우도 많고 특히 만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이주하게 되면 만주 지역의 정세가 또 안 좋아지겠죠. 조선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체크 일제는 만주에다가 집단 촐락을 조성합니다. 민족 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집단 촐락 조성 체크하세요. 우리 몇 년대? 30년대. 이것도 한 두어 번 나왔어요. 그 다음 밑에 식민지 공업화 정책. 식민지 공업화 정책을 위해서 뭐 두 번째부터 한번 보시면 되겠네. 일본 독점 자본을 조선에 진출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또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저금리 정책이나 보조금을 지급해요. 일본의 기업이 조선에 진출하는 경우에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보조금도 지급해주고 산금장려, 이거 체크. 산금장려, 이거는 생산비용을 제공해주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지하자원을 개발할 때 산금, 생산비용을 제공해주고 금비 사용을 강제한다. 체크. 금비는 비료, 화학비료, 돈 주고 사용하는 화학비료를 금비라 그래요. 요거를, 왜냐면 27년도에 노구치 시다가오라고 하는 이 개새가 함경남도 그 흥남에다가, 원산 쪽이죠. 흥남 요쪽이 원산 위에 여기에다가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이라고 하는 걸 세우게 됩니다. 예? 흥남 질소 비료 공장. 비료 공장. 함경도 흥남에다가 27년. 일본 놈이 세운 겁니다. 이거 조선이 세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료 공장이에요. 질소 비료 공장 만들어 놓고 비료를 생산하니까 화학 비료죠. 요거를 돈 주고 사서 쓰게끔 강제하는 것을 금비 사용 강제라 그래요. 화학 비료. 잡놈들이지, 그지? 자, 그러면서 일본 독점 자본의 상품 시장을 확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조선 질소 비료 공장. 이게 바로 흥남 질소 비료 공장입니다. 27년. 아주 어렵게 나오면 요거 낼 수 있어요. 한번 나온 적도 있고. 그다음 미쓰비시 노구치 이런 방지 화학 기계 금속 광업 부문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진출하는 것이고 또 남면 북양 체크. 남쪽은 면화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북부 지역은 양모 생산에 박차를 가하게끔 하는 것. 남면 북양 정책. 그러면서 병참 기지화 정책도 또 추가합니다. 34년부터요. 그러면서 이거는 끝나는 게 아니죠. 얘네들은 시작했으면 끝을 안 내. 쭉 계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러면 오른쪽 조선 경제는 악화되겠죠. 조선인 자본 위축되고 영세공업에 종사한다든가 조선인 노동자 수가 또 급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운동이 또 활성화되기도 해. 에? 민족차별이라든가 노동조건은 악화되는 것이고 장시간 노동이라든가 살인적인 노동재해 기아임금 직업병 오늘날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70년대 그래서 오죽했으면 전태일 열사가 분신투쟁했겠어요. 몇 년? 70년 정확하게. 그래서 밑에 자작 농지 설정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작 농지 창설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별표 하세요. 30년대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농촌 진흥 운동 차원에서 나오는 농촌 진흥 운동이라는 용어 자체도 시험에 중요하고 30년대 여기에 의해서 나오는 세 가지 자작 농지 설정 사업, 조선 농지령, 조선 소작 조정령 30년대 전반이라는 거 큰 덩어리로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오른쪽 조선 농지령 사료도 별표하시고요. 그래서 2조 특히 조심해야 돼. 토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청부, 기타 계약은 임대차로 간주한다. 뭐 이런 말로 토지 나온다고 해가지고, 토지조사 사업 이러면 안 돼. 이건 아주 중요해. 자, 넘겨서. 이런 지배정책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국내 민족해방운동이 이루어졌는지, 이건 발전기라고 제가 넣었죠. 그래서 이제 358쪽에 대중운동이 고양되고 있더라. 30년대는 여기서 대중운동은 주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대중운동이 고양되게 되는 배경이 뭐냐. 세계 경제 대공황에 따라 이제 노동자 농민의 경제적 파탄. 이제는 뭐 못 살겠다는 거죠. 대중운동 조직이 증가한다. 왜? 사회주의 영향으로 20년대 강화되는데 특히 이 국제공산당 조직인 코민테른의 지령이 내려와요. 28년에 이게 12월 태제라고 하는 문서가 내려와서 계급운동을 강화하라 이런 방침이 나오거든.
그래서 7급이라든가 이런 좀 어려운 부분에서는 이런 것도 건드립니다. 잘하면. 자, 그래서 신간의 근회가 만들어지거나 해소되는데도 다 영향을 미쳐요. 또 조선 청년 총동맹의 해소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노동운동 차원에서의 노동조합이라든가 농민조합이 신설되고 강화되는데, 그래서 이제 적색 노조 농조가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 민중문화운동도 약간 있긴 한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 전에도 얘기했듯이 야학은 20년대 30년대 조금 활동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은 여기 막대 그래프도 있죠. 소작쟁이 발생 횟수나 노동쟁이 발생 횟수가 30년대 굉장히, 그러니까 20년대 활성기를 거쳐서 30년대 굉장히 고양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2번, 1번에 이제 대중운동도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또 대중운동의 질적인 변화도 있다. 굉장히 다양화되고 확대되면서 혁명성을 띠고 있다는 거. 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색 노동조합, 적색 농민조합 몇 년대? 30년대. 자, 넘겨보시면 360쪽은 아까 20년대 노동운동을 했던 표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환기시키라고, 시키려고 이렇게 넣어놓은 거니까 그거 보시면 돼. 그래서 361쪽은, 일단 360쪽은 같이 체크해 놓으시되 별표해 놓고, 오른쪽에 보면 사료, 코민테른 12월 테제 있죠? 계급운동을 강화하라는 방침이 내려왔다는 거. 그 다음에 프로핀테른 9월 테제도 있는데, 이거는 노동조합 국제연합, 이게 이제 프로핀테른이라고 합니다. 9월 테제 깊게 들어가면 노동운동을 정치투쟁화하라, 파벌을 극복하고 민족계량주의를 반대하고 노동자 농민의 통일전선 결성을 이루라, 뭐 이런 방침이 제시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원산총파업 1주년 기념집회 때 채택한 슬로건, 8시간 노동제를 채택하라, 이런 것들 나오죠. 원산총파업 29년이긴 하지만 1주년이니까 30년의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넘기면 농민운동도 박스가 나오죠. 362쪽. 이것도 그대로 넣는 거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놓고 같이 보세요. 20년대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른쪽 사료를 보시면 혁명적 농민조합 조직 방침이 나오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0년대 농민조합 활동, 명천 농민조합, 단천, 흥원, 뭐 정평, 자 이런 데서 이제 이 토지 분배를 요구하고 있고 식민지 철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별표해 주세요. 30년대 두 번째 사료. 그 다음에 소작쟁이가 이제 변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쟁의의 수단은 종래에는 대체로 온건하였으나, 20년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래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과 더불어 농민이 조선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데 대해 공산주의자들이 주목하는 바가 되어 각지에 농민단체를 설치해서 이것을 좌익적으로 지도 조정하고, 또 쟁의에 관여하여 계급의식을 선동함에 이르러 쟁의도 점차 심각해지게 되었다. 그러면 30년대구나 이렇게 때리면 돼. 자, 넘기셔서. 또한 30년대 국내에서는 민족계량주의, 친일파라고 보시면 돼. 민족계량주의 운동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20년대에는 여기 나오듯이 소수 명망가, 이름 있는 애들, 예컨대 이광수, 최남선, 윤치호, 김환란, 모윤숙 뭐 이런 애들이라면 30년대는 대중운동의 면모를 띄어서 죄의식 없이 친일파들이 늘어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량운동이, 민족계량주의 운동이 이제 청원운동 차원에서 많은 계량적 농민단체가 조직이 되는데, 당면한 이익을 획득하자, 지금 개념 없는 거지, 늪속으로 들어가고 식민지 체제가 강화되면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인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급해 주시고 저리 자금을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청원하는 이런 기생충들, 자장농을 만들어 주십시오, 또 국농을 구제하기 위한 빈농이죠, 토목공사를 좀 전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부채를 정리해 주시고 소작 입법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청원주의적인 방식이나 타협주의적인 방식, 이게 바로 친일파들의 모습이었어. 그 다음에 계량적인 농민단체를 또 조직해가지고 자기들이 참정권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관직 진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학생 분할옷 운동도 그러니까 문제가 크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동아일보에서 31년에서 34년 판에 나온 거지만 힘써 배우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때 그 더러운 지식을 배워서 뭐 할 거야? 이 시기에. 자, 그 다음에 이번 자치운동이 있어요.
요거는 이광수가 처음 주장했다고 그랬죠? 일부 타협적인 민족주의계 인사들. 사실 얘네들을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얘기해도 안 되는데. 그냥 타협주의 세력, 이렇게. 부일 세력, 이렇게 봐야죠. 20년대. 또 최린, 천도교 신파. 최린 같은 놈들이, 변제라는 놈들이거든. 이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30년대가 되면은 얘네들이 주도했지만 30년대는 중소지주라든가 상공업자, 지방의 유지들, 얘네들도 적극적으로 친일 변제라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는 너무 깊은 거니까 보진 마시고요. 단, 국제공산당 조직 코민테른의 12월 태제에서는 28년도 조선인 농민 노동자의 인매에 관한 태제, 여기서 계급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지령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뭐 그런 정도는 이미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30년대의 국외 민족해방운동. 어떤 게 있는지. 자, 이건 20년대 무장투쟁사와 연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조선혁명군, 남만주 지역이죠? 국민부가 29년도에 만들어지는데 그 국민부 소속 정당이 바로 조선혁명당이고 그 산하부대가 조선혁명군이라고 했습니다. 23, 4, 5년도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조직이 됐었죠. 각각 자치정부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요게 만주 지역의 미스야 협정 때문에 탄압을 받는 관계로 28년부터 삼부 통합 운동이 또 전개가 됐고 만주 지역의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그 결과 북만주 지역의 혁신위에 남만주 지역의 국민부가 조직이 됐는데 국민부를 이끌기 위한 정당이 조선혁명당이고 그 산하부대가 조선혁명군이다. 그 조선혁명군은 총사령관이 양세봉이었는데 31년 만주사변을 겪고 중국인과 한국인이 동병상련이기 때문에 한중연합이 모색이 돼가지고 남만주 지역의 조선혁명군은 중국의 의용군과 연합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전개했던 전투가 흥경성 영릉강 동하연 유하연 전투에서 어떤 전과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가 28년도에 조직이 됐는데 그 혁신의회가 29년도 한족 총연합회가 됐다가 한족 총연합회 회장이 김좌진이었는데 30년에 암살당하고 그래서 31년도에 한국 독립당으로 재편이 되고 정당은 그 산하 부대가 한국 독립군이 31년도에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만주사변 이후에 한중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국 호로군하고 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부대가 토일군입니다. 토일군 주말에만 싸우는 부대가 아니라 그랬지 쪽발이를 톱을 한다는 의미의 부대로서 호로군이가 뭐 아씨 쌍 쌍성복 경박호 사도하자 동경선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 이건 했던 거죠. 별표. 그 다음에 동북항일 연군 및그 산하에 편제된 조선인들로 편제된 제만한인 조국 광복회. 이 동북항일 연군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동북만주 지역에서 편제된 한중연합군의 명칭이 동북항일 연군입니다. 공산주의 부대예요. 중국 공산주의 세력하고 조선인 공산주의 세력하고 이때는 특히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과 구체적인 전투 내용이 1, 2, 3, 4번으로 정리된 건데 1번 해보세요. 동그라미. 30년대에 조선인 농민 공산주의자들의 항일투쟁이 격화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농업공황, 왜냐하면 30년에 농업공황 터진다고 했지 일본 내에서도. 그다음에 만주사변 터지면서 만주 지역의 조선인들이 일으킨 무장투쟁이 30년 5월 30일 날530 폭동입니다. 봄 봉기죠. 말하자면 가을에 30년 추수투쟁, 가을거지 할 때, 이게 이제 가을봉기라고도 그래. 추수투쟁이라든가 32년 춘항투쟁, 이건 이제 다시 또 춘봉기에 이런 투쟁이 격화되면서 항일 무장투쟁으로 이제 조직이 되는 거예요. 발전이 됐다가 여기저기서 2번, 항일 유격대가 만들어집니다. 항일 유격대가. 또 유격 근거지, 소비에트라고 하는 유격 근거지도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만주 지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중국의 공산당 소속의 동북인민혁명군을 결성하게 되는데 요건 좀 설명을 잠깐 들어봐요. 국제공산당 소련에서 코민테른에서는 뭘 결정하냐면 일국에는 하나의 공산당만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공산당 25년에 만들어졌지만 치안유지법으로 28년에 이미 해체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산당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의 공산당에 우리가 소속될 수밖에 없었다고 거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북만주 지역에 있는 중국 공산주의 정당이 뭐냐면 동북인민혁명당이에요. 그 동북인민혁명당 산하에서 편제된 부대가 동북인민혁명군이라 거기에 조선인들이 대거 들어갔는데
무려 70%가 조선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국제공산당에서는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한중,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한중연합부대로 통합하라 해가지고 나온 명칭이 동북항일연군이야. 동북만주 지역에 조선인 공산주의 세력과 중국인 공산주의 세력이 연합한 부대 명칭이 동북항일연군인 거야. 35년도. 그런데 그 동북항일연군 내에 조선인들이 많기 때문에 따로 편지한 부대 단체가 제만 한인 조국 광복회입니다. 거기 나오듯이 36년에. 그럼 여러분 어디부터 보느냐? 요 동부 2번에 동북항일연군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36년부터 40년까지 동북항일연군이 조직이 되는데 그 동북항일연군의 1군, 2군은 조선인 중심으로 편제가 되어 있는데 특히 그 2군 6사단의 사단장이 바로 김일성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36년도에 조선인들이 따로 만든 단체가 제만한인조국광복회입니다. 명칭이 체크 만주에 있는 있을제 한인조국광복회라는 단체로 결성이 됐는데 여기서도 민족유일당운동처럼 이런 통일운동을 전개해 모든 계층과 단체가 이념과 노선을 떠나서 단결하자 국내 민족주의 세력과 연계한다 이런 이 방침을 세우고 그래서 제만한인조국광복회의 국내 비밀조직이 함경남도 갑산공작위원회인데 그 조직과 연계해가지고 들어와서 국내에서 함경남도 갑산 보천보에 들어와서 경찰 주재소라든가 면사무소를 폭파시켰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보천보 전투입니다. 37년 체크. 이게 바로 김일성 부대가 전개했다고 알려져 있죠. 보천보 전투. 그런데 일본 놈이 또 그냥 두겠어? 그렇지 않겠지? 그래서 그 이후에 함경도 지역을 또 초토화시켜 동계 대토벌 작전으로 그래가지고 소련용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 소련용으로 옮겨가지고 변화된 명칭이 동북항일연군 교도료라고 했죠. 동북항일연군에 어떤 소속돼 있었던 교도료 여기저기 이끌고 지도하고 다니는 옮겨다니는 단체 교도료 옮길려자 써가지고 자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중국 관내 지역에서는 조선민족혁명당하고 조선의용대가 있죠. 자 우리 20년대 만주 중국 내에서 있었던 일 중에 특히 국내에서 조선의열단이 단원이 의열투쟁을 전개하다가 대부분 중국 관내로 가가지고 김원봉이 의열단 단장이었던 김원봉이 통합으로 이제 만든 것이 32년 한국 대일전선 통일동맹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을 모으자고 하는 협의체였는데 이걸 토대로 35년도 하나의 단일 정당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민족혁명당이라 그랬죠. 여기에 김규 선생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화살표 반대는 그래서 김규 선생은 30년에 만들어졌던 창당됐던 한국 독립당을 당명을 바꿔서 한국국민당이라고 썼는데 그런데 이 민족혁명당에 들어갔던 민족주의 세력이 이탈해가지고 반토막 났던 민족혁명당은 김원봉은 37년도에 당명을 다시 또 바꾼다 재창당에 나서는데 그게 바로 조선민족혁명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민족혁명당 김원봉 하나 적어놓으시고 이 조선민족혁명당이 내건 목표는 사회민주주의 성격의 민주공화국을 제시했어요. 사회민주주의 성격. 자, 그런데 이 민족혁명당의 내부 인사들 갈등 때문에 일부 의열단계만 남겨놓고 민족주의계가 이탈해서 한국국민당 쪽으로 곧 김구 선생 쪽으로 합류하니까 김구 선생은 그 세력을 모아서 민족주의 세력의 총연합전선체로 37년도에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결성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김원봉은 37년도, 36년도에 어떤 것, 지금 이 조선민족혁명당을 37년도에 만들고 그 산하에 만들어진 부대가 38년 조선의용대였고 또 37년도에 여러 무정부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 이런 세력을 또 모아가지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결성체를 만들었다. 정당은 없어지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양대산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김구 중심의 광복진선체와 김원봉 중심의 민족전선체 양대산맥이 됐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했고 5번 조선의용대 별표 조선의용대를 창설했다. 이 조선의용대가 아주 중요한 부대라고 그랬죠. 호가장 반소탕전에서 혁혁한
또 전과를 올렸고 이 조선의용대가 이렇게 변천한다는 겁니다. 38년 뒤에 이건 별표하세요. 박스. 아주 중요합니다. 조선의용대가 38년 뒤에 조직이 됐는데 지도부 김원봉 노선과 노선 갈등을 빚었던 청년 대원들이 조선 청년 전위동맹이라는 걸 결성해서 화북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이미 활동하고 있던 조선 공산주의자들하고 결합을 하는데 그 화북으로 옮겨가가지고 중국 국부 지역이죠. 여기서 만든 단체가 화북조선청년연합회고 41년도에 그 산하 부대를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칭했다. 41년도에 똑같이. 그리고 좀 더 조직을 확대시켜서 김두봉을 주석으로 해가지고 42년도에 만들어진 단체가 화북조선독립동맹입니다. 오른쪽에 있죠? 화북조선독립동맹. 42년도부터 45년까지. 그리고 그 산하에 편제된 부대를 화북조선의용군, 그냥 줄여서 조선의용군이라고도 합니다. 공산주의 부대예요. 그래서 그 화북조선의용군은 플러스 중국 어떤 부대하고 팔로군하고 항일전에 나서서 요문구 백초평 화순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이건 40년대니까 그 뒤에 제가 넣어놨어요. 그러면 김원봉은 어떻게 된 거냐. 김원봉은 42년도에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더라. 왜?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40년부터 충칭에 정착했는데 거기에 42년에 합류하고 그래서 한국 광복군이 40년에 창설되고 42년에 김원봉이 합류하면서 좌우통합 정부 좌우통합 부대의 성격을 띈다 그랬죠. 그래서 충칭 시기가 임시정부는 굉장히 강화됐을 때다 이렇게 했어. 그럼 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40년 또 한국국민당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40년이라고 하는 건 충칭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독립당이 일본에 30년에 만들어졌었는데 상해에서 31년 한일애국단도 조직하고 활동은 32년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 이거 이후에 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한국독립당 인사들도 김원봉이 35년도에 창설했던 민족혁명당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김구 선생은 들어가지 않고 한국국민당을 결성했다는 뜻이야. 4번. 그래놓고 다시 이탈한 세력을 모아서 김구 선생은 5번.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라고 하는 민족주의 세력의 총연합전선체를 결성을 했다. 물론 한국국민당은 해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은 게 366쪽이니까 이걸 조직화한 거니까 잘 정리해놓은 거니까 이걸 잘 보세요. 그래서 이걸 웬만해서 여러분들이 책이 다 평면적으로 서술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366쪽 별표해 놓으세요. 그래서 책을 읽다 하더라도 어떤 책은 연도도 틀린 것도 많고 되게 오류가 많은 게 많아요. 시중에.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모범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서 평면적으로 여러분이 책을 읽더라도 이걸 펴놓고 아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닌 것처럼 되어 있는 서술은 그 책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셨죠? 단언컨대 그래서 제가 연도라든가 이런 것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걸 중심으로 보세요. 오케이? 예스. 그 다음에 이제 367쪽부터 마지막 단계 37년 중일전쟁 이후부터 45년까지 쪽발의 지배정책 전시국가총동원체제 물론 민족말살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31년 이후부터 쓸 수 있는 말이지만 계속 지속되는 거니까 전시국가총동원체제가 포인트가 됩니다. 어?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겨보시면 제목만 한번 제가 언급해드릴게. 앞쪽에 보시면 367쪽에 전체주의적인 국가총동원체제를 구축하더라. 이것에 따라서 민족말살정책이 강화되고 친일파는 더 육성하고 경제 통제를 실시하면서 자원 수탈에 또까지 나가고 강제 연행하더라. 여기서 나오는 게 징용, 징병, 정신대 이런 문제 다 나와요. 그럼 한번 흐름으로 읽어보시되 369쪽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는 전시국가 총동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중요해. 왜냐하면 37년 중일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38년도에 쪽발이는 국가 총동원법을 공포합니다. 일본 본토뿐만 아니라 그대로 식민지 조선에도 그대로 공포해요. 왜 그러냐면 중국 내 30년대 초반에 항일투쟁이 한중연합이 강화되면서 항일투쟁이 격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 놈들이 한반도와 만주까지 연결하는 일만 블록 경제체제가 위협을 당하는 거야. 하기 때문에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전면적으로 국가 전시국가 총동원체제로 전환하는
그런 정책을 써. 이게 일본의 역사야. 일본의 침략주의 국가였던 일본의 역사적 전통은 항상 내부가 어려울 때 침략주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일본 놈의 내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부 문제를 외부로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 어? 다. 그래서 전체주의적인 국가 통제력을 행사한다. 경과를 보세요. 그래서 중요산업통제법 이미 31년에 있었는데 개정을 하는 것이고 임시자금조정법 몰라도 돼. 국가총동원법 요거 하나 포인트 별표. 국가총동원법 국가의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예? 법령으로. 그러면서 40년에 삼국동맹을 체결해. 와우. 독일, 일본, 이탈리아. 야, 전차군단 독일 히틀러가 주도하고 있는. 그 다음에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전체주의 국가로 나가고 유럽의 거지라고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 그 다음에 쪽발이, 바퀴벌레 같은 쪽발이.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삼국동맹을 체결해. 40년에. 그래놓고 이 세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전범들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41년대에는 태평양 전쟁이 또 유발됩니다. 이거 일본이 일으킨 거죠. 유럽에서도 39년도에 국지적인 세계 전쟁이 유럽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39년에 유럽에서 전쟁이 있는데 40년에 삼국동맹 체결하고 41년에는 12월 9일 날 미국의 영토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다고. 이 미국도 깜짝 놀랐죠. 해가지고 미국도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이런 추축국이라고 하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세 나라의 추축국과 다른 연합국 사이에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전쟁,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42년부터 본격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 세계의 죄인이 되는 애들이죠. 그러나 독일이나 이탈리아,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히틀러의 만행, 이건 독일의 총리까지도 무릎 꿇고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사과하고 참회하고 배상하고 인정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쪽발이는 아직도 아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것들이 더 큰 문제죠. 쪽발이는 쪽발이라고 해서 그런다고 쳐.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새끼들은 뭐냐고. 년놈들은 아주 개삼놈들이죠. 자, 오히려 정신대 문제로 피해당한 당사자 할머니들은 이건 사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해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뒤에서 밀약해가지고 아베하고 정신대 문제를 해결했다고 끝냈다고 국가가 이제 이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이제 포기하고 포기한 상태가 돼버리고 그 10억 달러 받으면서 박근혜 정권에서 말이 되는 겁니까? 그 10억 달러라고 해봤자 100억밖에 더 됩니까? 10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하면 이건 뭐 조족지혈이죠. 그 돈이면 정부가 대통령이 뭐 어느 정도 얘기해가지고 대통령 판공비를 쓸 수 있는 거 이거 가지고 재단 설립해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서울시장이 1년에 쓸 수 있는 자기가 판공비를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운영하고 여기 쓰라고 할 수 있는 돈이 2천억인가 그렇다는데 대통령이 그 명령으로 그 100억이 그 돈이겠어요? 대통령 명령으로 한번 쓰게 한다면 그거는 국가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국가가 정신대 할머니를 위해서 딱 재단을 설립해주고 그런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힘든 부분이니까 국가가 일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계속 청구를 해야지 걔네가 할 때까지 몇십 년이 걸리든 몇백 년이 걸리든 정식적으로 사과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이걸 국가가 덮어. 국가가 피해 당사자들은 이거 뭐하는 짓이냐고 하는데 예?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다 그랬죠. 과거사가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현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불행의 씨앗이 그 현대의 가장 모든 불행의 근본은 뭐냐면 친일파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단언할 수 있어요. 친일파가 그 문제예요. 조선시대에 여야 예컨대 정당 붕당끼리 싸운 것은 우리끼리 싸움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외국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목소리를 내면 안 되죠. 그죠? 요거는 자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국가총동원법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총동원이라는 명칭만 봐도 돼. 하나 포인트 단어 키워드가 있으니까 일종 아주 중요해. 아 38년 이후부터 45년까지 적용되는 내용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내용 3번 갑니다.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화 정책을 추진하더라. 물론 34년부터입니다.
뭐 세계 경제 대공황 때문에 일본 내 과잉 자본을 투자할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기도 했고 인원들에 의하면 그다음에 또 한국에도 투자할 뿐만 아니라 경제 공황 극복을 위해서 침략 전쟁을 확대하는 거야. 이게 바로 만주사변 만주 쳐들어가고 중일전쟁 일으키고 확대해서 태평양 전쟁까지를 일으키는. 이러다 보니까 전쟁 물자를 생산하기 위한 후방 기지, 이게 병참 기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형적인 산업 정책에 의해서 우리는 피해를 그대로 받는 것이고, 이제는 군수 생산 물자를 만들기 위한 중공업이나 화학공업, 광공업 이런 분야에 집중되고 북부 지역에 집중되더라. 기형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업 발전의 지역적인 편중 이게 있게 되고, 이래서 이제 급속한 공업화로 40년대는 경공업보다는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더 커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일반 민중한테 필요한 것은 소비재 공업이거든요. 물론 기간 산업도 필요하지만 우리 것일 때 그런 것이고, 일제 시기는 그렇지 않지. 또 농업과 공업, 경공업과 중공업 간의 산업 간 불균형은 더 심각하다. 하여튼 우리 지금 일제 강점기 하는 겁니다. 일제 강점기에 좋은 거는 하나도 없다. 우리 민중한테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착취는 더 심한 것이고, 공장의 대부분은 쪽발이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니까 넘겨보세요. 그럼 조선 민중을 통제하고 탄압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자, 370쪽 하는 겁니다. 박스 위에 별표하세요. 시국계몽운동을 전개한 친일파들 적으세요. 시국계몽운동. 괄호 열고 부르주아 친일파. 친일파가 자, 시국이 지금 여러분 전시입니다. 다 총매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어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시국계몽운동이에요. 그다음에 군사력이나 경찰력이 증강되고 기구가 개편되는 내용이고 평범한 얘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체크,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을 조직한다. 별표. 국민의 정신까지도 다 총동원하겠다고 하는 조직이 바로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이에요. 38년도, 그래서 반일 애국자를 적발하고 주민을 동원하는데, 이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의 조직이 지역적으로 다 있습니다. 전국에. 직장 안에도 있어요. 애국반이라는 걸또 조직을 합니다. 요거 동그라미. 애국반이라고 해서 민족운동하는 단체 아닙니다. 요거는 10집씩 애국반이라고 묶어서 반상회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요즘 거의 안 하지만 반상회가. 알았죠? 일제의 잔재입니다. 반상회. 직장 아닌 직장연맹,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의 이제 직장연맹 하부 조직으로 지역연맹도 있고, 뭐 도, 부, 읍, 군, 면, 리, 동 이런 다 있어요. 애국반 요거 처음에 나온 적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른 책에 뭐 많이 없어요. 있는 책도 부분적으로 있는데, 요거 애국반이라는 거 처음에 나온 적도 있어요. 최근에 자, 10집 단위로. 그래놓고 조선 반공개표도 조직해. 반공개표는 설명만 들으세요. 공산주의 세력을 막을 방, 막는다는 단체. 경방단, 경찰 하부기구입니다. 똘마니들이지. 조선 국민의용대, 조심하세요. 조선 의용대는 김원봉이 만든 독립운동 부대죠. 반면에 조선 국민의용대, 국민 동그라미. 그래서 이게 나쁜 단체야. 나는 그래서 국민을 싫어합니다. 아니, 우리 국민을 싫어, 그 존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라는 표현을 싫어해. 국민. 이게 뭔가 좀 군국주의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인민이 제일 좋은 말이에요. 인민. 학문적으로는 인민이라는 말이 제일 좋아요. 사람 인자에 백성 민자 또는 민중, 이런 말이 이제 제일 좋은 말이죠. 국가 이전에도 인민이 있었으니까. 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렇다고 날뭐 빨갱이라고 보면 안 돼. 그게 바로 고정관념이야. 이런 좋은 용어들을 이미 선점한 것이 북한 애들이 선점해서 썼기 때문에 해방, 인민 뭐 이런 말 하면 뭐 빨갱이처럼 생각하는데,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난 빨갱이 싫어요. 빨갱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국민이라는 말, 이거 이전에, 이건 국가 안에서 얘기지. 인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더 포괄적인 말인데, 군국주의적인 냄새가 좀 나서 국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민주국가라면 괜찮은데. 자, 요건 조심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3번에 민족해방운동을 감시하고 탄압을, 약화된 적은 없으니까 더 강화되는데, 조선중앙정보위원회에서, 중앙정보, 정보 동그라미. 중앙정보하면 뭔가 현대사회에서도 중앙정보위원, 뭐 중앙정보부 뭐 이런 것처럼 지식인을, 반일 지식인 정보 수집하는 단체가 조선중앙정보위원회입니다. 결국은 요거는 뭐 지식인 정보 수집하는 거죠.
대화수기라고 해서 야마토쭈쿠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떤 시설인데 사상범을 강제로 가입시켜서 대화숙 삼천교육대처럼 전두환이 만들었던 삼천교육대처럼 대화숙이라고 하는 거는 사상범을 강제로 가입시켜서 강제로 여기에 군대식 규율을 이용해서 군대식 규율을 이용해서 황민화시키는 시설입니다. 황민화는 일본 황국 신민화죠. 황민화시키는 시설. 요거를 대화숙이라고 해. 이런 것도 설치하더라. 그 다음에 각종 정치 사회단체도 강제 해산합니다. 특히 수양동호회라는 이 어떤 친목단체, 지식인 친목단체 37년도에 강제 해산시키는데 이걸 수양동호회 사건이라고 그래요. 자, 요것도 시기 파악하는 문제로 시험 문제 냈었습니다. 우리 지금 몇 년대 하는 거야? 37년도. 얘들은 적극적으로 뭐 반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네들도 해산시키고, 흥업구락부 이것도 해산시키고, 37, 8년도 각각. 그 다음에 시국대응 전 조선 사상보국연맹. 이거 뭐냐면, 지금 시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상전향자들, 곧 이제 독립운동도 했다가 친일변절한 애들로 모여져 있는 변절자들의 단체로 만든 게 바로 조선 사상, 시국대응 전 조선 사상보국연맹. 사상을 일제에 도움을 주게끔, 보국, 도움을 주게끔 하기 위한 단체. 이게 바로 이제 시국대응 전 조선, 조선의 전 지역의 사상을 보호하고 나라를 위해 돕겠다. 그 당시에 나라는 일본을 얘기합니다. 이 친일파들로 만든 사상전향자들, 변절자들이에요. 조선 사상범 예비구급령. 어휴, 예비라고 하는 것의 동그라미. 법은,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뭐야? 예비구급령이에요. 미리 구급하는 거야. 아니, 날 왜 구금하느냐? 그러면 넌 앞으로 그럴 것 같아 라고 해서 미리 구금하는 거. 이게 바로 예비구금령입니다. 이 개새들이. 자, 그래서 비전향사회주의자들을 강제로 구치소에다가 수용을 시키는, 이게 바로 조선사상범 예비구금령이야. 41년. 그 다음에 임시보안령은 통과하시고요. 조선전시형사특별령 체크. 44년에 동그라미에서 조선전시형사특별령. 모든 재판을 이심제로 만들어버려. 아, 그럼 이게 뭐야? 바로 빨리 죽이겠다는 얘기죠. 신속하게. 조선 전시 형사 특별령 44년 연도에다가 동그라미 하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미나미 총독의 대륙 병참 기지에 관한 훈시라고 돼 있는 사료 한번 밑에 있는 거 체크해 두시고. 오른쪽 민족 말살 정책과 친일파 문제가 생기죠. 자, 이런 민족말살 정책은 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41년 태평양전쟁 이러면서 전시통제체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31년부터 쓸 수 있는 말이 민족말살 정책입니다. 예? 31년부터 45년까지 강화됐다라고 할 때는 중일전쟁 이후라고 할 수 있지만, 자, 그래놓고 한국인의 의식까지도 말살시킨다는 의도, 이게 민족말살 정책인데 구체적으로 황국 신민화 정책을 내걸어요. 황국 신민화라는 거 체크. 이건 목적이 뭐야? 내용이? 일본 천황나라의 신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게 황국 신민화입니다. 그래서 내건 구가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내선일체 또 일선동조론 이런 게 나와. 내선일체는 내는 일본이고 선은 조선입니다.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다. 이런 개새들. 그 다음에 일선동조론. 일본과 조선은 같을 똥 조상조. 조상이 같다고 하는 이런 망발. 이게 바로 일선 동조론이야. 그래서 37년 중일전쟁 이후는 본격적으로 이제 식민지 노예 동화 정책이 강화되는 시기인데 신사참배 강요. 자, 박스 별표하세요. 신사참배를 강요하더라. 그러니까 35년부터입니다. 사실 요거는. 그래서 연도가 더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37년 이후를 얘기하지만 신사참배를 더 강화하는 것은, 강요하는 것은 35년부터 이미 있었어요. 연도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부여 신궁을 건설하고, 그러니까 충남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 부여에다가 백제하고 일본은 친선 관계였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뭐 거의 부속 국가였고 백제의. 그래서 여기 부여에다가 신궁을 건설하고 신사참배하고 그 다음에 일면 일신사 원칙, 한 개 면당 한 개 신사를 설치한다는 원칙. 야, 이런 세 개 면당 한 개 학교도 없었던 상황인데 한 개 면에 한 개 신사를 설치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 다음에 신붕도 설치. 신붕이라고 하는 거는 신사참배, 신사라는 건 한 곳에 딱 뭐 한 개 면당 있지만
그 신사에 안 가고 일본 놈 전쟁 뼈다구를 모아놓는 게 신사죠? 그런데 신붕이라는 건 집집마다 가정에서도 신사 참배할 수 있는 시설을 지붕 밑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신붕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붕을 설치하고 황구신민서사를 암송을 강요합니다. 성인용과 아동용이 있어요. 여기 나오죠? 밑에. 아동용, 나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다. 나는 마음을 다해 천황폐하께 충의를 다한다. 성인용, 우리는 황국신민이며 충성으로써 군국에 보답하자. 우리 황국신민은 서로 신에 협력하여 단결을 굳게 하자. 우리 황국신민은 인고 단련의 힘을 키워서 황도를 선양하자. 이런 개새들을 봤나? 어? 자, 이건 37년 중일전쟁 이후라는 것만 포괄적으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궁성요배, 정오묵도, 국기개양 이걸 강조해. 일본 궁성을 향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동쪽을 향해서 절하게끔 하는 거. 허리, 절할 때 허리요. 허리요. 그래서 허리 숙여서 절하게 만들고. 국기를 개양해. 여기서 일장기죠. 일장기 개양하게 하고. 이게 바로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죠. 초등학교에. 그 당시에 국민학교인데. 아침에 애국가 뭐 울리면서 조회할 때뭐 국기 개양식 해가지고 딱 군대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노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되면은 또 애국가가 울리면서 이렇게 쭉 국기 하강식을 해. 6학년 형 누나들이 다 이렇게 절도 있게. 그런데 그때 움직이면 안 돼요. 전부 다 국기 개양식이나 국기 하강식하고 애국가 울릴 때는 전부 다 거수경례하고 딱 이렇게 하거나 하고 뭐 이렇게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이러고 있었어야 돼. 공이 맞고 굴러다니는데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잡으면 움직이면 걸려. 그래서 선배들이 막 잡아. 잡아가지고 너 움직였지? 몇 학년 몇 반? 해가지고 그걸 또 선생한테 일본 선생도 또 애들 적발해가지고 뭐 적힌 애들은 또 데려다가 때리고 그랬어. 야, 이게 바로 일본 군사 문화야. 아, 이게. 그런 시절도 살았네. 이런. 어떻게 용케 살아남은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나는 이런 국가주의 교육 방침이 아주 싫어요. 국기개양, 정오묵도, 근로봉사. 겁나게 일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조선교육령을 개정합니다. 자, 이거 조심해. 조선교육령이 1차 10년대, 2차 20년대 이건 편해. 그런데 3차 조선교육령은 조선교육령 요게 38년부터 해가지고 43년까지가 3차 조선교육령이고 4차 조선교육령이라고 하는 거는 43년부터 소리 45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41년도에 부분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교명이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38년부터는 일본 놈이 다니는 학교는 조선 내에서 소학교라고 칭했고요.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는 보통학교라고 칭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학교의 그 윗단계를 고등보통학교 이렇게 불렀거든. 일본 놈이 다니는 학교는 소학교였어요. 그래서 일본 놈이 다니는 학교처럼 동화시키려고 명칭을 통일시켜. 그런데 조선인들이 다니는 학교는 조금 더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의라는 명칭의 한자 성어인 심상. 심상이 바로 한자로 보통의 이런 뜻이야. 한자이기도 하고 심상소학교라고 불렀던 겁니다. 개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38년부터 41년까지는 심상소학교라고 조선인들이 다니는 학교도 칭했고 그런 다음에 41년도에는요. 쪽발이가 황국신민학교라는 명칭의 약칭으로 국민학교라고 칭하게 합니다. 이때 바뀌었어요. 국민학교라고. 그러니까 41년부터 43년까지는 기본적으로 3차 시기는 두 개가 쓰였던 거죠. 요거 다음에 요게 쓰인 거지. 심상소학교에서 국민학교. 그러면 4차 조선교육령 때는 뭐라고? 여전히 국민학교라고 썼던 겁니다. 국민학교. 요게 43년부터 45년. 그러니까 국민학교라고 칭했던 시기는 41년부터 45년이니까 요 시기에 해당되는 지배정책을 고르라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심상소학교는 38년부터 41년이고요. 연도 속에서. 요뭐 아주, 요런, 제가 문제 유형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가덩어리. 예? 그 다음 여기 나덩어리. 예? 통틀어서, 나덩어리. 예?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러니까 나덩어리는 41년부터 45년까지라는 걸 명심해서 찾으셔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불러드린 교재에서 체크하라는 거, 연도 표시하라고 하는 건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컨대 조선사상범 예비구금령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여기 들어갈 거고 전시형사특별령 44년이니까 그건 다 여기에 들어갈 거죠. 그죠? 어쨌든 포괄적으로 중일전쟁 이후의 상황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3차 조선 교육령 때는 일면 일교주의를 표방하긴 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조선 교육령, 이때는 3차 조선 교육령 때 국채 명징, 일본 국가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겉으로 드러낸다. 명확하게. 이게 명징이에요. 내선 일체 인고단련 이런 거 강조하면서 동화주의 교육 정책을 강화하고 조선어 사용이나 역사 교육을 금지 동그라미 38년 동그라미 다 이거 어디 들어가야 돼? 3차 조선교육령 신상소학교라는 명칭이 쓰였을 당시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조선어 학회라든가 진단학회가 강제 해산당하는 건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쓰였을 때입니다. 왜? 42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42년에 동그라미 하세요. 이건 42년. 장식의 명을 강요 이건 39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것과 여기에 들어갈 것을 구분해야 돼. 여러분들이 아셨죠? 여기는 뭐 창씨의 명 여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지금 얘기한 대로 41년 이후에 들어가는 거니까 진단학회 조선학회 강제 해산 그러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강제 폐가는 언제겠어요? 그거는 40년의 일입니다. 하기 때문에 가시기에 들어가는 거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강제 폐가는 40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심상소학교라고 명칭을 썼을 때 아주 어렵게 보면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내선일체라는 말 나오죠. 여기 미남이 총독이 한 말. 내선일체는 이것도 보기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민족맞살정책 시기에 해당되긴 한다. 여기에 내라고 하는 내선일체 이게 협력일치하여 세계의 우자가 되자 우성이 되자는 얘기인데 내가 일본 놈, 선은 조선 사람. 그래서 발 묶고 막 뛰는 이런 모습도 일제 잔재죠. 운동회 때 하고 했었던 우리 끌려가는 모습이지, 그치? 일본 놈만 고개 들고 좋아하고. 그 다음에 밑에 창씨개명 39년부터야. 39년. 새롭게 씨명을 창조한다는 거죠. 일본식으로 성명을 고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뭐 관공서 여기에 일제기관에 일체 채용하지 않는다 현직자도 해임 조치한다 창시를 안 한 자는 행정기관에서 다루는 모든 사무를 취급해 주지 않는다 입학이라든가 진학을 거부한다 이렇게 하니까 차별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죠. 자, 39년부터 오케이 넘겨봐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친일파 문제까지 다룬 책은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친일파 문제를 집어넣어서 책에 이게 큰 문제가 되죠. 한번 보자. 대한제국 말기에 친일파 형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일진회 같은 개새들 을사오적 정미칠적 한국병탄늑약에 또 체결했던 매국행위자 그래서 국권강탈에 동조하고 협력했던 놈들 이러면서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에는 친일파가 총독부 관료로 편입된다든가 중추원 여기에 편입해서 이름을 올린다든가 그 전에 있었던 놈들 그대로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얘들의 문제점 뭐예요? 일제 식민 지배 정책에 명분을 제공하는 왜? 한국인을 참여시켰다라는 명분을 주니까 단 중추원 회의는 19년 3.1운동이 터질 때까지 단 한 번도 열린 적도 없다는 점 기만적이죠. 그 다음에 1920년대 민족 분열 정책 시기에 민족 개량주의 세력이 등장한다. 이광수, 최남선 뭐 이런 놈들이 알았어. 윤지호, 김환란 등등 이때 얘네들이 참정권 청원운동한다 그랬죠? 정치적 실력 양성운동 이게 바로 자치운동으로 전개가 되는 거고 23년부터 32년이라고 꼭 알아주세요. 적으세요. 괄호 열고 23년부터 32년 우리 이미 배웠던 거 이광수 이 개세 민족적 경륜이라는 글에서 민원식 친일지주 최린 천도교 신파 권동진은 천도교 구파로서 친일하지 않았지만 최린은 자치운동하는데 앞장서고 요 개세도 조선의회 설립하자 요따우 얘기하는 거야. 식민지배를 뒤집어 엎어야지 조선의회를 설립해서 뭐 할 거야. 이게 일본 말 듣는 참. 그 다음에 김성수 송진우 같은 동아일보계 수양동호회 얘네들 모두 다 친일을 했던 애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7년도에 수양동호회 사건으로 얘네들까지도 해산시키더라. 소비조합이라든가 농촌계몽운동도 사실은 부르주아민족운동 친일 뭐 적극적이진 않더라도 얘네들도 거기에 동조한 세력이다. 타도 하려고 하진 않으니까. 그럼 얘네들의 문제점 뭐냐? 민족해방운동 세력을 분열시켰다는 거지. 일본이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30년대 식민지 공파 정책, 농공 병진 정책이 추진할 때는 추진될 때는 민족개량주의 세력이 이제는 20년대는 소수 애들이 팅팅팅팅 나왔다면 이제는 대다수 죄의식 없이 친일 변제라는 애들이 많더라. 민족개량주의 세력의
사회적 확대, 구조적인 문제가 돼. 특히 수양 동호회 사건을 계기로 이광수, 주연 얘네들은 친일 서약까지 합니다. 37년이라는 걸 좀 명심하세요. 민족 분열 정책에 적극 동조하고 협력하고 30년대 후반 이후 40년대 민족 말살 정책 시기 이때는 이제는 민족 개량주의 세력, 전향사회주의자 얘네들이 전향한 사회주의 세력 얘네들이 변절한 애들이 시국대응 전조선 사상복연맹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랬죠. 친일파의 사회적인 확대라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영섭 개새들 또 그 밑에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어휴 체크 시국대응 전조선 사상복연맹 체크 인정식이라는 개새는 내선일체의 필연성에 대한 이런 글도 썼고 그 다음에 또 임전보국단 밑에 두 번째 있죠. 임전보국단 41년도 지금 조선임전보국단은 전시에 임해서 전쟁에 임해서 나라를 돕겠다는 단체 도울보자 조선임전보국단이에요. 사실관계를 말씀드릴게요. 그 임전보국단의 간부가 새누리당 전 대표 김무성 씨의 아버지 이 임전보국단 간부였습니다. 이게 사실관계예요. 이건 부인도 못할 수, 부인도 못하지요. 있었던 그대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한 정당, 여당의 대표를 하고 했었던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모든 걸 결정한다. 난 그렇게 봐요. 역사를 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런 애들이 해방 이후에 경기, 경제계, 정치계, 뭐 언론계 이런 걸 다 장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 오늘날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그렇지 못한 조상 때문인 거야. 아니 덕군이라고 해야 되나? 적극적으로 친일하지 않고 했던 그런 어떤 영향이죠. 만약에 적극적으로 친일했으면 지금 빌딩 갖고 있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정신 가지고 살아야 돼. 그렇게 했어도 걔네들이 천년 살 거예요, 만년 살 거예요, 그죠? 물론 쇠고기는 더 많이 먹겠지 우리보다는, 그지? 우리는 뭐 초근 목피할 때 그 새끼들은 쇠고기를 뜯겠지. 자, 아, 내 입에서 정말 좀 일제 시기니까 그런 거. 제가 조선 시기에 뭐 그렇게 욕설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았죠? 지금 일제 시기니까 욕 먹을 놈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겁니다. 또 이렇게 욕을 해줘야 돼. 내가 지금 이 정도 역사를 가르치고 이 정도 나이가 돼서 서른 넘어가지고. 마흔도 넘었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말을 못합니까? 이제는 사회 중견으로서 역사를 전공했으면 또 강단에 있으면 이 정도 얘기는 해줘야 역사 선생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돈이 되면 친일 인명사전 이런 거 하나 딱 사주면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이런 데서 이제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 하나 두면 그것이 바로 어떤 민족 정기의 상징성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민족문제연구소에 회원 가입하면요 조금 싸게 줘요. 그러니까 돈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원 가입 인터넷으로 가입만 했다 그러면 가입한 증거 가지고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씩 사주면 우리 친일청산하는 연구 내지는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카드 또 가지고 있으면 뭔가 그지 자세도 나오잖아 또 거기에 빳빳한 종이돈 같은 거 좀 끼워놓고 그러면 가끔 읽어볼 때 이렇게 돈도 발견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밑에 구조적인 친일파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되고 자 이제 중요한 것도 45년 해방 이후가 됩니다. 미군정 친일파들을 그대로 경찰에다가 그대로 썼어요. 점령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 친일청산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 공작을 했죠. 그래서 반민족행위처벌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기간으로 헌법에 보장돼 있는 2년 임기를 1년으로 줄이고 없애버린 게 이승만입니다. 대통령 명령으로. 그래서 반민특위 활동을 무산시켰고 49년도에 아주 해산시켜요. 특히 이 당시에 지금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 당시 추산입니다. 당시에 한국민주당 등 친일파 청산 대상으로 25만 명으로 추산했어요. 25만 명. 그 당시 추산이. 근데 우리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48년 9월 달에 제헌국회에서 만들었어도 12명만 기소할 뿐 기소라는 건 죄가 있다고 소를 올린 것이고
처벌은 단 한 명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어? 사형은. 사형은 단 한 명도 없다. 알았죠? 그게 문제야. 더군다나 우리나라 친일파 1호 박흥식이라든가 또 친일경찰 노덕술 이런 개새들이 노덕술 그 악질 높은 아주 악명 있는 악질 친일경찰이었습니다. 조선 사람으로 그 노덕술의 손자가 노재붕 노태우 정권 때 국무총리하고 다 그렇게 했어. 현대사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래. 이런 씨 그런 욕이 안 나와? 프랑스는 나치에 협력했던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 협력했던 그런 세력을요. 공소시효가 없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사로 많이 죽었지만 아직 살아있다 있는 가운데 늙었어도 그게 밝혀졌다. 지금도 처벌해요. 대한민국은 처벌하지 못하게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이걸 못하게 방해 공작을 했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다. 그래서 문제점 역사적 정통성 문제 반민족 문제 반민주 문제 국민통합 문제 왜 독립운동 세력들은 맨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러고 있는데 소외당하고 오히려 친일파로 떵떵거리고 살았던 놈들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더라. 이거 국민통합 문제가 생기지. 그죠? 그럼 누가 애국을 하려고 하겠어? 독립운동 애국자들은 다 후손이 이렇게 멸시를 받고 있는데 처참하게. 그 다음에 이런 친일파 후손들이 민주하겠습니까? 반민주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반민족 문제. 예? 통일하려고 하겠어? 안 해. 이런 분단구조 속에서 지네가 이루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반민족 문제가 반통일 문제예요. 반민주 문제. 그러니까 뭐야? 민주하지 않으려니까 부패가 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국골통은 부패로 망한다. 수국골통은 진리야. 진리. 자, 모든 것은 역사로 통한다. 난 이렇게 봐요. 모든 것은 역사로 통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 예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런 가운데 인력 수탈과 물자 수탈이 또 강화되는 내용이 있어. 인력 수탈, 물자 수탈 374쪽입니다. 자, 중일전쟁 이후에 태평양 전쟁까지도 확산되면서 이제 인력과 물자가 부족하니까 인력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수탈하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물자 동원 계획이나 국가 총동원법을 시행하는데 국가 총동원법 알아두셔야 됩니다. 국가 총동원법. 그래가지고 인력 수탈 내용. 우리 지금 몇 년 되는 거예요? 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얘기입니다. 자, 강제 연행의 형태인데 강제 연행 있죠. 뭘로? 노동력으로, 병력으로, 군대 위안부라는 걸로 이름하여 동원하더라. 그래서 육군 지원병 훈련소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근로보급대. 자, 체크. 근로보급대. 노동에서 일하는 것이 나라를 돕는 단체다라고 해가지고 강제로 연행하고 납치합니다. 또 이때는 전시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직업을 찾기가 어려워 실업자들이 많아. 그래서 국민 직업 능력 신고령을 공포하고 44년 요거 연도 동그라미 44년 지금 다 중일전쟁 이후 37년 이후의 정책 지배 정책이지만 특별히 지금 44년에 개정을 하고 있고 국민 징용령 요거는 노동자로 끌려가는 거죠. 자, 징용은 언제부터? 심상소학교가 운영되던 시기에 그때 국민 징용령 39년에 그래서 강제 연행의 형태로 이 당시에 징병, 징용, 정신대로 끌려간 사람이 몇 명이냐? 무려 700만 명이 넘어요. 조선인이 국내에서 2천만 명 중에 700만 명 넘게 끌려갔습니다. 강제로. 그 다음에 조선 소개서령. 조선 소개서령 관영 직업 소개서를 만들어가지고 딱 찾아 들어가면, 좋은 데 있습니다. 해가지고 트럭에 태워. 가. 집에 연락하는데, 나중에 연락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가면 일본으로 끌려가서 비바이 탐험관에 끌려가서 지하 300m, 500m 속에서 깽 속에서 묻혀있다든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세 번째 학도지원병제. 자, 43년 동그라미. 학도지원병제. 학생들에게 지원병으로 나가게끔 강요하는 거예요. 징병제. 44년 동그라미. 징병제. 강제로 군대 끌려가게 하고 여자 정신대 근로령을 공포합니다. 정신대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신대라는 말은 여기서는 스피릿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이제 스피릿이지만 여기서 이 여자 정신대 근로령 할 때 정신은 앞장설 정자야. 몸신자. 단체대자. 부대대자. 그래서 몸 바쳐서 몸으로 앞장서서
천황을 향해서 충성을 하는 단체, 이게 바로 정신대라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건 군대로 끌려가도 정신대고 노동자로 끌려가도 정신대였던 겁니다. 그중에 군대 위안소에 강제로 안치시켜가지고 배치시켜서 전쟁 성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 전쟁 성노예로 만들어서 1인당 한 명의 여성들에게 50명의 일본군을 대하게 했던, 성적으로 이게 바로 전쟁 성노예라고 유엔에서는 얘기하는데, 그런 처참한 천인 공로할 만행을 저질렀던 놈들이 쪽발이에요. 그러면 친일파라고 하는 개새들, 그 자식들이 지금 50명씩 공창으로 운영되는 곳에 가가지고 남성들 대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지 새끼를? 안 하겠죠. 근데 그렇게 했던, 만행을 저질렀던 일본 놈들을 왜 비판하는 걸 못하게 하냐고.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지? 역사적 정의가 살아있으면 처벌해야죠. 아유, 정말 이거는 12세부터 12살부터 40살까지 미혼 여성을 강제로 징집해 갔어요. 강제로 동원했단 말이야. 이게 정신대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옛날에는 종군위안부 해가지고 일본 군대를 따라다니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개새들이 따라다니는 거 누가 따라다녀? 강제로 끌고 간 건데. 강제로. 정말 잡놈들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단어 하나, 표현 하나, 이걸 잘해야 돼. 일제시대라는 말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일제지배기, 일제강점기라는 말로 표현해야지. 일제시대? 어디서 망발이야, 일제시대라니. 그래서 역사의식의 문제, 의식이 행동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의식이 행동을 지배한다. 그래서 그 행동을 보면 의식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결과 살인적인 착취학대, 뭐 말도 못하게 당연한 거고, 노동자 수의 양적인 급증, 그 다음에 당연히 노동 조건은 악화되는 거고, 비인간적인 노예노동이라든가 살해도 당하고, 그 다음에 농민 노동력도 수탈도 강화되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아동까지도 끌고 가고, 경제통제와 물자수탈까지 이루어지는데, 밑에 박스. 자, 병참 기지화 정책은 34년부터입니다. 지금 우린 이건 45년까지이기 때문에 쭉 여기다가 다시 집어 넣은 거예요. 중요산업통제법, 조선공업을 군사적으로 다 재편한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 체크, 그 다음에 밑에 공출제도. 어휴, 조선총독부 차원에서 공공기구, 그 당시 공공기구라고 하는 곳에서 다 걷어가는 거예요. 공출, 금속공출도 있고 미국공출도 있습니다. 금속공출은 전국에 있는 집집마다 다 뒤져가지고 숟가락 젓가락 녹그릇 새그릇 밥그릇 세수대까지 다 뺏어가지고 녹여서 무기 만드는데 혈안이 되는 것, 금속공출제야. 식량공출제, 전국에 있는 쌀떡 다 뒤져가지고 쌀이며 콩이며 전부 다 뺏어가는 것. 그러니까 좀 폭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식량 배급제, 우리 몇 년 되는 거야? 40년 되구나. 전시에. 그래서 공출제도 체크, 금속도 미국도 공출제, 식량 배급제. 그래서 또 식량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산미증식계획을 재개한다. 시작 20년, 40년 재개. 더블 쳤죠? 40년 이렇게죠. 식량 배급제도 39년부터. 그 다음에 국민 강제저축도 강요하고, 개뿔 돈도 없는데 뭔 저축을 하래. 그 다음에 전쟁비용 조달을 위해서 조세부담을 강요하고, 세목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상시키겠죠? 당연한 거야. 생각을 해, 외우지 말고요. 조선 소작료 통제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제 지주 소작 관계를 통제하고 소작 쟁의를 일체 봉쇄합니다. 탄압이 더 심하다는 거죠. 강경하게. 그래서 40년 되고 중일전쟁을 전후해가지고 소작 쟁의가 이제 위축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고향기는 그 앞전인 30년대 전반이 최고조화됐던 때고요. 그 다음에 신조선 미국 증식 계획. 40년부터 이게 산미 증식 계획을 재개한다는 뜻입니다. 재개. 40년 동그라미. 총독부에서 이제 계획 생산 정책으로 가고 할당제로, 그러니까 밑에 중소기업 정비령, 조선인 중소기업 강제로 청산시켜. 그 다음에 밑에 군수 생산 책임제도 체크. 44년도 동그라미 하시고요. 군수물자, 전시기 때문에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의무 생산 할당량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의무 생산 할당량이 바로 이제 군수 생산 책임제도인데, 책임량을 이제 맞춰라. 그래놓고 그런 회사들에게는 생산비용을 제공해줘요. 생산비용을. 그 다음에 지하자원을 약탈하는데 군수광물자원. 그래서 지하자원을 약탈하기 위해서 만든 명칭이 땅속에 어떤 광맥이 들어있느냐, 그래서 만들어진 표현이 산맥이라고 하는 거야. 산맥.
산맥이라는 용어가 지리학계에서 바로 일제의 잔재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소백산맥이니 뭐 차령산맥이니 이런 말들은 일본 놈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우리는 땅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인체랑 비슷한 살아있는 생명체로 봤죠. 생태학적 관점에서. 그래서 신경준의 산경표 여기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다 뼈와 핏줄처럼 정맥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렇게 봤다면 정맥이라든가 1대간, 1정간, 그 다음에 13정맥으로 물은 정맥으로 보고 산줄기는 대간과 정간으로 보고 이제 이렇게 봤단 말이죠. 소백산맥이면 이런 말은 사실 없는 것이 그 밑에 있는 땅속 광물이 어떤 게 묻혀있는지 그게 산맥이라는 용어로 썼던 거예요. 차령산맥은 아예 산맥이 아니죠. 그거는 광맥일 뿐이에요. 광맥.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하자원 약탈하기 위해서 군수물자, 군수광물자원을 약탈하는데 철강, 텅스텐, 석탄 뭐 이런 것들 무기 만드는 철강이나 텅스텐 같은 것도 탱크 만드는 재료고 귀금속도 다 뺐고 그 다음에 섬유자원 수탈을 또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34년부터 남면 북양정책이 계속 강화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에 가시면 조선 산업이 이제 불균형과 기형화를 가져온다는 문제점. 그지? 공업 생산액은 급증합니다. 급증 동그라미 하세요. 이거 가지고 일본 놈이나 친일파는 뭐라 그래? 식민지 시기에 근대화됐다는 주장, 그 망발을 하고 있어. 다 군수물자를 생산해, 전쟁물자 생산해가지고 일본 놈을 위한 것인데. 또 일제 금융자본이나 독점자본이 조선 내에서 군수산업이 또 팽창이 되는 것이고 소비재 생산은 아예 위축이 되고요. 그럼 민중에게 그대로 피해가 갈 것이고 이 당시에는 40년대는 농업보다도 공업 규모가 더 크고 경공업보다 중공업 규모가 더 크다는 거. 또 전시기 때문에 물자가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시 물가가 앙등하는 인플레이션이 심화돼서 민중 생활은 극도로 악화된다는 거. 우리 몇 년대? 40년대구나. 중일전쟁 이후의 상황입니다. 오케이. 374쪽 별표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의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식민지 교육정책의 강화, 3차 조선교육령, 또 4차 조선교육령은 모두 민족말사 통치 시기이긴 한데 3차 때는 한국 식민화 교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선일체도 강조하고 우리말 역사교육 금지 동그라미 38년부터 일면 일교주의를 표방한다. 자, 3면 일교주의는 2차 조선 교육령 때입니다. 일면 일교주의. 심상소 학교, 이게 먼저 쓰였고, 41년도 3차 시기에 부분 개정돼가지고 학교 교명을 국민학교라는 칭호를 썼던 것도 이 시기에. 그 다음 저것도 적어놓으세요.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폐간. 이것도 40년이니까. 조선어 학회, 진단학회, 강제 해산. 이것도 다 3차 조선 교육령 시기입니다. 단, 조선학회나 진단학회가 강제로 해산당하는 것은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쓰였던 당시 이렇게도 또 시험문제 될 수 있겠죠. 4차 조선교육령 물론 3차 시기의 징용령도 3차 시기입니다. 오케이? 징용 39년부터니까 창씨개명도 39년부터니까 여기에 들어갔죠. 3차 시기가 겹칩니다. 그 다음에 43년도 4차 조선교육령 45년까지 수업연한을 단축 또는 학도병제, 학도병제, 강제, 지원 강제, 징병, 이런 것들 다 정신대, 다 요 시기에 들어갑니다. 학도병제 43년부터니까 요거 체크. 학생들을 토목공사라든가 전쟁물자 채집에 강제로 동원하는 거, 요것도, 4차. 국민학교라고 여전히 쓰였고요. 목검 군사훈련 시킵니다. 강제로 목검 군사훈련. 그 다음에 밑에 사료, 징용, 강제 징용자의 증언 있죠? 39년부터 징용이 일어났던, 요거 체크. 아, 민족말살 통치 시기 중에서 중일전쟁 이구나. 3차 시기에 해당되는구나. 신고산 타령도 알았어요. 신고산이 후루루루루루루 화물차 가는 소리. 그지? 원래 고산역이라고 있었어, 함경도에. 기차역인데, 그 고산역 옆에다가 새로운 고산역을 만들면서 붙여진 이름이 신고산역입니다. 그 신고산역에 우르르르 화물차 가는 소리에 지원병 보낸 어머니 가슴만 쥐어뜯고요. 지원병 동그라미 시기를 파악하는 키워드죠. 어랑어랑 어허이야 양곡 배급 적어서 콩깻묵만 먹고 사는구나. 배급제가 나오죠. 식량 배급제. 또 신고산이 우르르르 정신대 동그라미
보낸 어머니 가엾어, 딸이 가엾어서 울고요. 이거 감정이입해봐요. 여러분 애인, 동생, 누나라고 한다면 정말 피가 거꾸로 섰죠. 어랑어랑 어허야 풀만 씻는 애미소,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차 가는 소리에 금붙이 쇠붙이 밥그릇마저 모조리 긁어갔고요. 금속공출제죠. 이것도 공출제. 다 3차 조선교육령 시기에 39년부터니까 어랑어랑 어허야 이름 석자 읽고서 족보 만들고 우는구나. 이건 뭐예요? 전쟁으로 징병으로 끌려갔는데 죽었다고 소식이 온 거지. 족보 만들고 운다 이 말이죠. 아, 속 터지네. 별표. 자, 군대 위안부라는 명칭이 있긴 하지만 강제 동원됐던 사실. 44년부터 45년 사이에 이건 일본의 정부, 더 구체적으로 군부가 직접 개입한 문서까지 다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발뺌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혁명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넘기세요. 넘겨서 376쪽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이 요 사진 자료 있죠? 별표하세요. 신사 참배하고 있는 모습, 황국신민사상 암송을 강요하고 있는 모습. 39년부터 신사 참배, 35년부터 창씨개명, 우리 고유 성과 이름을 바꾼 호적. 39년부터 일본어 사용 강요 포스터, 이것도 중일전쟁 이후 강제 공출제. 오, 다 40년대죠. 그 다음에 군대 위안부 강제동원, 사람까지 죽이고 그 죽인 사람을 말 안 듣는다고 여성을 국으로 끓여서 내기로 했다잖아. 아, 사람을 인육을 먹게끔 했어요. 일본 놈들이 증언에 의하면. 자, 일본의 본질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징용, 아, 39년부터 그 다음에 징용된 한국인이 탄광벽에 남긴 글씨가, 이게 지금 사료입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고향에 가고 싶다. 얼마나 절절합니까? 이 갱도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직접 그 분진 다 먹어가면서 진폐증 다 걸려가면서 거기서 임금접차도 받지도 못하고 그 폭이 50cm밖에 안 된대요. 거기 가서 그냥 광고 들어가서 파는 거야. 하루 종일. 목공 군사훈련 4차 조선교육령 때죠. 4차 때려. 신사참배하고 있는 모습. 특히 35년부터 신사참배를 강요받았고 궁성요배 강요하는 벽보. 다 중일전쟁 이후의 지배정책이구나. 이렇게 별표 놓으세요. 나머지는 한번 살짝 읽어보시고 그냥 시간 나실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민족해방운동을 어떻게 전개했는지 그걸 이제 남았죠. 우리 민족해방운동은 40년대, 이것도 사실은 이미 했던 것의 연장입니다. 하기 때문에 국내와 국외에서 이제 살짝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잠깐 쉬었다 갑니다.